2024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뭐 조커2가 나온다고 하네요. 스릴러로 나온다는데 개인적으로 조커1이 너무 괜찮았어갖고 나오면은 볼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이게 1이 파급력이 워낙 셌었다 보니까 근데 요즘 볼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조커2 정도면 궁금해서 한번 볼 듯. 그리고 매드맥스 퓨리스. 아 이거 기대되더라. 매맥은 늘 좋았어. 야 근데 이거 머리 밀어가지고 2화구 나오기 어려운데. 근데 정말로 재밌는 사실은 매드맥스가 개봉하고 나서 이 스팀펑크 카테고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해. 그래갖고 그거 관련된 귀금속 1위업도 잘 되고 이게 그냥 컨셉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 그리고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이거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동석이 형 코인이라서 사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악마들을 사냥하는 어둠의 결사, 거룩한 밤 팀이 악을 숭배하는 집단의 맞선 이야기. 요거는 진지한 게 아니라 개그물로 갔으면 좋겠어. 약간 두사부일체. 맞아 두사부일체. 고스트버스터즈. 맞아.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 나는 여태까지 나온 혹성탈출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밖에 안 보긴 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더라. 원숭이 나오는 거 보려고 그러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지 동물원을 가든가. 나는 재미는 못 느끼겠더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 리메이크야? 자 이거 떡상하는 법 알려줄게요. 여기다가 청부를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에드신을 들어가는 겁니다. 침대 앞에 피아노가 있는 거지. 상당히 성공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민덕희. 아 근데 이 두 분 나오면은 인제는 걸러. 이것도 와 통피한 추적극이라는데 뭐 내용 뻔하죠. 형사과에서 약간 상상 못하는 애들이 약간 사건 하나를 맡게 되고 사건을 해결하고 마지막에 통쾌하게 해결이 된다. 너무 뻔한 스토리. 이제 그만하셔야죠. 이것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냐. 봅시다. 얘가 얘를 좋아해. 근데 옛날에 얘가 후배였던 거지.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야 하는데 아저씨처럼 되려면 형사가 돼야 돼. 그래갖고 동경에서 이제 러브스토리. 그리고 얘네 두 명이 아줌마 형사를 갖고 싸우는 거야. 몸매냐 얼굴이냐. 이렇게 시민 떡키로 바꿔야죠. 그러면 야 나 고소당하는 거 아니지? 넘어갈게요. 대홍... 야 제목이 기대가 되는데? 야 여기 청불 하나 붙어 있으면 이거는 야 시네마 극장이 뜨뜻하겠구만. 에일리언 로무노스 에일리언 시리즈가 또 나온대. 그리고 부활남. 요즘 시나리오가 많이 없긴 없나봐. 웹툰에서 다 따다 쓰는 거 보니까. 야 바지가 저기까지 내려가야 돼? 이거 사진이 좀 이상한데? 올린 사람이 취향이 반영된 건가? 하복 부분이 이만큼 내려간다고? 탈주. 이거 공동구역 JBS인가? 그거 넘을 수 있는 영화는 이쪽에선 힘들어. 아 베놈. 아 베놈 3 재밌겠다. 베놈은 늘상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황야. 아 여기 동서코인 탈라고 뭔가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좀 어렵네요. 베테랑 2가 나온다고? 베테랑 1은 되게 재밌게 보긴 했었는데 이게 2가 나올 수가 있나? 정혜인 씨가 약간 재벌집 아들로 나오는 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범도 4. 야 이것도 천만 될까? 궁금하다. 이쯤 되면은 범도가 언제까지 상승 가도를 달릴지. 그래도 올해는 라인업이 볼만한 게 있네요. 나는 만약에 본다면 베놈, 매드맥스, 조커2 이렇게 세 개 볼 듯. 다 외국 영화네? 아한 국산 영화도 좀 반응이 핫해야 할 텐데 말이죠.